출근을 합니다. 아, 출근하기 너무 싫어. 미치겠네. 그래서 옷이라도 예쁜 걸 입어줬어요. 이거는 코스에서 새로 산 원피스고 되게 구김 안 가고 되게 시원한 면으로 돼 있어서 샀습니다. 한 사이즈 작은 거 입고 허리를 약간 좀 더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살짝 큰 거 같기도 하면서 맞는 거 같기도 하면서 5분들은 3, 4를 구매한다 들었어요. 저는 5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안에 나시는 필수입니다.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요거 면세점에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나 샀어요. 사무실 가서 약간 점탁이 착한 MZ 사원 대기 프로젝트.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셨던 가장 결정적 얘기는 결국 특별법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일에 이제 특별법을 신호대기 중. 아, 얼굴이 이렇게 끈적하지. 차가 막혀서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가 고민인걸. 왜냐면 지금 저희 집 앞부터 차가 막히거든요. 이럴 순 없어.
현재 시간 10시 20분 야근하고 퇴근해요. 아, 오늘 이렇게 야근할 줄 몰랐는데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야근을 하게 되었다는 새드 스토리. 그러면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차가 제 붕붕이랍니다. 여기 되게 무섭다 밤에. 아 진짜 안녕. 오전 8시입니다. 회사로 가고 있는 중. 아 목에 왜 모기가 물렸는지 간지러 죽겠어. 오늘은 얼굴이 안 부었구만요. 이 다크서클 어떡하냐. 조금 뭐가 좀 어설프다.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렇게 베스트 제품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아임프로 만다린 허니 마스크. 워시 오프 하는 마스크 핀가 봐요. 다른 거는 아임프롬 리코리스 수딩 앰플. 수딩 앰플. 이게 스포이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제품인가 해서 아주 가벼운 앰플이에요. 근데 수분감 가득한? 얘는 리코리스 카밍 크림인데 얘는 약간 수분 크림? 진정 크림 같은 거예요. 인삼초가 들어간 그런 거라고 하는데 들고 다니기 아주 좋게 나왔네요. 네. 피그 스크럽 마스크. 얘는 피그라서 보니까 무화과가 들어간 거고 세안 후에 똑같이 스크럽질 해주는 그런 스크랩이죠. 머그워트 에센스. 머그워트는 강화 약수를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되게 진정의 효과가 좋나 봐요. 색깔부터가 건강한 색이긴 한데 진짜 건강한 냄새가 나요. 진정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향. 저는 이 감귤 마스크팩이 궁금해서 아직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발라서 이거 한번 발라보려고. 아니 세안하고 왔는데 얼굴이 진짜 부들부들해졌어.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내일은 친구랑 주말이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전시지를 부시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여행용으로 진짜 딱인 사이즈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런 거네? 그 샌드위치가 아니었네? 우리 아까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나 보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저거 내 핸드폰인 줄. 아 30분 괜찮네. 이렇게 내려온 천.
오, 굉장히 빨랐는데, 언니? 여행, 너도 올렸잖아. 나도 올렸어. 아, 집게피는 끼고 운전이 안 돼서 빼고 있어요. 너무 당황.